헨델, 성악곡, 칸타타, 루크레치아. 헨델은 그 이탈리아 시대에 이탈리아어에 의한 독창 내지 중창을 위한 칸타타를 배교곡 작곡하고 있다. 그것들은 헨델이 당시의 노래의 양식에서 받은 강한 인상에 의거하는 것으로 훌륭한 성악적 효과와 아름다운 선율, 강한 감정 표현의 힘을 가졌으며 습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풍부한 충실도를 갖춘 작품군이다. 루크레치아는 버려진 아르미다나 아폴로와 다푸네 사랑의 싸움에서 등과 나란히 그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것이다. 능욕당하여 자해한 로마의 정숙한 여성 루크레치아의 이야기에서 제재를 취하여 그녀의 한 절망, 복소의 맹서를 격렬하고도 아름다운 음악에 의하여 박진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은 필사부 형태로 당시 널리 알려져 에우디고 있었다. 헨델의 친구인 독일의 음악가 마테존 1681년부터 1764년은 그의 저서 대통주 저음 교정 1731년 속에서 그 대담한 전조를 극찬하고 있다. 작곡의 경과. 1706년 말 이탈리아의 땅을 밟은 헨델은 우선 피렌체에 체제하면서 메디치가의 궁정을 찾아갔다. 거기서 그는 페르디난드 왕자의 음악 고문 에이 스칼라띠의 음악에 접하게 되었을 것이며, 그래서 이탈리아의 성악의 매력에 새삼 눈을 뜨게 되었다. 당시 궁정의 프리마돈나는 루크레치아 단드레라는 소프라노 가수였는데, 헨델은 그녀를 위해 동명의 주인공을 가진 이 곡을 바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일설에는 헨델과 이 프리마돈나는 한동안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한다. 출판 전집 크리잔도 판 제50권 연주시간 약 20분 제이 베이커 독창의 필립스 레코드에 의함 편성 소프라노 독창 통주 저음 로마 여성 중 가장 정숙하다고 칭송받는 루크레치아는 그녀에게 사심을 품은 타르키니우스 가의 왕자 섹스투스에 의해 능욕을 당한다. 그 비인간성을 분개하는 격렬한 레치타티브에 의하여 칸타타는 시작된다. 오 영원의 신들이여 악보일. 이어지는 다카포 아리아 아다지오 F단조는 잘난 체하면서 사라진 불실한 남자에 대한 천벌을 기원한다. 악보 2. 그러나 하늘은 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 루크레치아는 이어 지옥의 신들에게 보복을 호소하고 알레그로 시단조의 아리아에 원념을 깃들인다. 지옥도 보복에 동하지 않는 것을 안 루크레치아는 양심의 가책에 깊이 책망을 받아 자해하여 죄를 보상하려고 결심한다. 프리오소 악보 3. 아다지오 라르게토로 어지럽게 템포가 바뀌는 부분이다. 남편이나 세상에 죄를 빈 루크레치아는 아리오스의 한스러운 심정을 위탁하고 프리오소의 격렬한 낭창 속에 명부로부터의 복수를 맹세한다.